우리 케이크 할까? 우리 케이크 할까?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나. 응? 이모가 사왔대. 이모가 가인이 케이크 해주려고 좋아하는 걸로. 이쁘다. 예쁘다. 채룡이가 초 꽂아줄래? 누나? 어떤 거 꽂아줄래? 아홉 살이랑? 아홉 살? 힝. 그래, 엄마가 가인이가 하트. 어, 그래? 가인이가 응. 하트. 채룡이가 해주고 싶대. 누나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 밥도. 어, 좋았어. 오, 예쁘다. 우와. 자, 노래 불러줄까? 로기, 준비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가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소원. 마음속으로. 무슨 소원 빌었을지 궁금하다. 생일 축하해요. 이가인 생일 축하해. 짜라잔. 채룩이랑 이모가 준비한 선물. 채룩이랑 이모가 준비한. 채룩이랑 잘했다. 이모가 준비한 선물. 진짜 커. 엄청 커. 짜자잔. 뭐가 이렇게 무거워. 무거운데? 무거운데? 어, 지금 진지해졌어. 또 엄청 진지해졌어. 어, 그렇지. 생일은 그렇게 까는 거지, 선물은. 뜯는 거지. 이쪽도. 그렇지. 옳지. 옳지. 그래서 손으로 다시 앞으로 앞에서 당기는 거지롱. 당기는 거. 우와. 당겨. 가인아? 됐다. 어, 끝까지만 빼면 돼. 오케이. 가인아, 채룩이가 편지도 썼네. 가인아, 채룩이가 편지도 썼네. 봐봐야지. 가인이가 까봐. 아, 고마워. 과연? 우와, 채룩이 최고다. 채룩아, 고마워. 뭐야? 오! 지금 유가인 제일 좋아하는 건데? 지금 유가인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 찐이다. 와, 이거 채룩이가 산 거야? 그럼. 축하, 이거. 22,000. 엄마, 엄마 가격이. 야, 거금손님. 그 정도로 자기가 엄청 썼다는 거야. 자기 모든 걸 준 거야, 지금. 아, 용돈을 다. 또 다른 것도 열어봐야지. 또 다른 것도 열어봐야지. 우와, 이게 뭐야? 장난 아닌데. 우와. 이모가 제일 준 거야? 우와. 이모가 제일 준 거야? 가인아, 채룩이 발 봐봐. 이야. 색깔만 다른 거야. 똑같은 건가 봐. 커플 저거네. 어그. 잠깐만. 어. 너무 귀엽지? 가인이 생일은 처음이었어요. 같이 만나면서 살짝 가인이한테 조금 그렇게 깜짝 좀 더 예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부츠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해서 그걸 바로 신는데 이게 제가 선물을 해줬지만 제가 선물을 받은 기분인 거예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뿌듯했어. 오우, 저 정말 기분 너무, 너무 멋진 말이다. 응. 아빠 보기만. 이모 편지는 너무 길어서 못 읽을 것 같은데 지금. 우와. 내가 볼 때 이걸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읽어주겠습니다. 가인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 가인아 생일 축하해. 오늘도 이렇게 가인이와 채룩이 그리고 아빠와 함께 생일 축하 파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모는 가인이도 오늘 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처음 만날 때보다 많이 커진 우리 가인이. 앞으로도 이모랑 함께 재미있는 추억 더 많이 쌓아보자. 여자들만의 비밀 너무 사랑해. 가인이가 너무 자랑스러운 슬기 이모가. 슬기 이모가. 역시. 아유, 예쁘다. 아유, 잘했네. 가인아, 소원 잘 빌었어요? 역시 소원 비밀이지. 이따가 한번 귓속말로 한번 알려줘. 안돼 안돼 절대 안돼. 나도 안 되지.
알려주나? 알려줬나 보다. 얘기했나 보다. 뭐라고 했길래? 왜? 자기가 그날 소원을 왜 말 안 했냐면 생일 케이크 켜놓고 소원이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이모한테 있는데 더 말하기 미안한 거죠. 아, 어떡해. 얘기를 잘해줘야겠다, 그럼. 저한테는 이제. 아,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죠. 이모가 너무 좋고, 채로이가 좋아서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면 엄마를 영영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아빠가 이모랑 살면 엄마를 못 보는 거 아닐까? 저한테는 이제. 그게 문제지. 이건 문제가 아니야. 온통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만. 가인이는 엄마랑 아빠의 이혼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해요. 인지는 했어요. 인지는 했는데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다 저는 좋게 해줘요. 다. 그러니까 그 좋게 해준다는 게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는 그거를 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살기가 좋구나. 근데 왜 따로 살지?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제가 다른 사람과 이런 가정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그냥 애만 좋으면 되겠지라고 너무 포커스가 잡혔어요. 왜냐면 거의 2주에 한 번씩 맨날 보니까. 좀 심심한데 그 얘기 들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뭐요? 아니 가인이가. 아 가인이가 그 얘기 했을 때요? 아빠, 연애하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 날짜는 언제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날짜가 계시나요? 결혼. 결혼은. 조심스러운데 그 얘기 들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뭐요? 아니 가인이가. 아 가인이가 그 얘기 했을 때요? 그럴 수 있다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저는 가인이가 저를 계속 엄마라고 안 불러도 괜찮아요. 가인이가 내킬 때. 뭐 계속 이모라고 불러도 괜찮고 엄마는 엄마고 이모는 이모고 후고는 가인이 마음인 거니까 정말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뭐 엄마의 자리를 뺏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인 편에 서고 싶은 사람인 거지. 가인이의 보호자가 되고 싶은 거지. 채로기는 되게 어렸을 때 많이 물어봤었어요. 왜 아빠랑 같이 살지 않느냐. 나도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 그리고 소원으로 생일 때도 똑같이 아빠랑 같이 살게 해달라 이런 것도 했었고 이 과정이 로기는 조금 더 어릴 때 끝났는데 이게 가인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조금 너무 숨겨놨던 것 같아. 이런 거를 조금 가인이한테 늦게 알게 했던 것 같아.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나 보다. 알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엄마 아빠랑. 슬기 씨 힘드네. 일단 우리 옷을 갈아입자. 잠옷으로. 오케이? 여기가 현철 씨 일터라고? 일단 양말은 안 벗을. 운 조심. 다 갈아입었네. 아이 그럼. 오 핑크 공주. 양말만 하늘색인데. 귀여워. 나왔잖냐. 가인 낳고 그거 같아. 그 뭐지? 거북이. 아 저렇게만 봐도 진짜 행복해 보인다. 우리는 여자들만의 밤이다. 가자 이제 가자, 시스라 출발. 여기서 자나 보다 체육관에서. 아 너무 이건 자연스럽게. 아 이거 찔쯤이 있다. 그러네. 살이 찔쯤이 있냐고요. 아유 아유.
아유 힘없어. 가자. 가인아, 케이팝 댄스 추니까 재밌어? 좋아? 네. 일로 와서 이쪽으로 좀 따뜻한 데로. 케이팝 댄스에서 어때, 뭘? 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치? 블루백인데 진짜 너무 신기해. 맞아, 이모도 너무 봤는데 처음 봤어,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 떠 있는 거 같지? 이렇게? 슬기 씨가 열심히 한다. 잘해. 남자는 이거 만져봐. 그렇지. 자, 뒤로 돌아. 아, 지금 저 짐 안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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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추억이다, 근데. 오, 저거 괜찮네. 아, 머리 말려주니까 진짜. 되게 좋아한다, 이 머리. 엄마 같다. 엄마 같네. 다인아, 슬기니까 개운하지? 최고야, 역시. 그냥 주사위 굴리는 것만 한번 해보자. 어, 그래, 이거 한 바퀴만 돌아볼까, 그래, 그래. 그러면? 한 바퀴만 돌아보자. 근데 이거 겁나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자기야. 오랜만에 하는 게 재밌다. 심장. 맞아, 엄마는. 심장이 두근거렸어, 나. 아마 다음 생일도 기대하겠다, 그치? 저렇게 즐거웠으면. 근데 가인이 아까 속마음이 조금 계속 마음에 마음에 걸린다.